네, 시편 5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피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쓴 시요, 또 이것을 악장에 맞춰서 부른 노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제목이 뭐냐면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소서예요.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멸망치 않게 하소서. 그런 의미죠. 이것이 언제 쓰게 된 시냐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압둘라 굴로 피해 갔을 때 거기서 그가 지은 노래입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요 찬미의 노래가 되겠죠. 다윗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다윗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진실로 이와 같은 찬양의 노래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는가.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얼마만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우리 이 시편 57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57편으로 노래가 여러 곡이 나와 있죠. 그만큼 이 시편 57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가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주님 앞에 구한 것이 은혜를 베풀기를 구한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나를 멸망시키지 마시옵소서. 바꿔 말하면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이 말을 두 번을 반복해서 말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히브리 사람들이 두 번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확실하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두 번을 반복해서 말하면 이 일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은혜를 확실하게 내게 베풀어 주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번이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왜 은혜를 베푸냐? 내가 주께로 피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로 피하니 그 굴에 들어가서 피하는 그곳이 안 보이는 동굴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 이제 내가 안전하리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굴에 들어와 있지만 이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피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 이 말이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니 날개를 탁 내리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안에 피하겠다. 오늘 때까지 그 재앙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께 피하겠나이다. 그늘 많은 시편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은 원수들을 피할 수 있는 견고한 요새로, 견고한 산성으로 주님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밖에는 내가 피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피한다고 하면 어느 만큼 예수님께 피하는 거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분께 피한다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죠. 그 구원자가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약속해요?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삭에게 또 맹세하시고 약속하고 또 야곱에게 또 맹세하시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신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2절을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인 것을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을 똑같이 그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라고 말해요. 근데 이러한 자들을 아브라함이 그와 같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들은 아브라함을 본받는 자가 된다 라는 것이 히브리서 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않았단 말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곧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는 곧바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알지 못하는 길을 나아간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주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본토 내가 기존 죄의 사람으로 살던 땅 친척 죄의 사람들이 같이 한 핏줄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 아버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원래 아버지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인 그걸 떠나서 마귀의 종의 자리에서 떠나고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가기를 주저함 없이 곧바로 바로 가는 사람이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피로 산 자들과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게으르지 않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자죠. 이런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끝까지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기업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어디인지 언제 받을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말씀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는 우리의 구원을 준 게 없어. 그 십자가 밖에 구원이 없으니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바로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믿는다 그러다가 또 왔다 갔다 이게 뭐예요? 게으른 자야. 아휴 좀 더 눕자. 아휴 좀 더 자자. 아휴 주님 아직 안 오셔. 다 그냥 아직은 오실 때가 멀었어. 그러니까 괜찮아 조금 천천히 해. 이게 다 뭐예요? 이 게으른 자인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지금 당장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 혹시라도 하십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을 재촉하면서 빨리 가야 되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빨리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바뀌어? 천천히 하지. 그런 마음이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약속을 하시기를 뭐라고 약속했냐 히브리서 6장에 그 말을 계속합니다. 두 가지로 약속하세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나아갔어요. 그 말씀을 18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야. 이 두 가지 약속. 이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약속을 가지고 그 앞에 놓인 소망을 향해서 누구에게로? 18절에 피난처를 찾아서 나아가는 우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약속이 피난처인 거예요. 그 약속이 피난처가 되어지고 그 약속하신 곳이 피난처가 되니 주의 말씀이 피난처인 거예요. 예수님이 피난처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언제일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 정말 휴거를 하게 될지 아니면 죽은 후에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냥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이렇게 피한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고 말하냐면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 사람은 안위를 받는다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어디에 영혼의 닻 같아서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에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찢으신 그 휘장, 그 십자가를 생명의 문으로 알고 그 휘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이 되어지는 거예요. 닻이 뭐예요?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서 이 닻이 움직이면서 방향을 따라서 조정을 하면서 나아가요.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영혼이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닻인 거예요. 이 시대에 바람이 붑니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많은 바람들이 불어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키를 붙잡은 자가 우리 주 예수님이 되어진다면 우리 주 예수님이 그 키를 붙잡고 닻을 움직여서 그 바람 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 영혼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히브리서 6장 20절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 해마다 대제사장은 바뀌어요. 온전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영원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죄사함을 위한 피 흘림이 필요 없게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피할 곳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제사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릴 제물이 필요 없고 더 이상의 다른 제사가 필요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만드신 배, 그분이 키를 잡으신 배에 그냥 들어가서 안위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안위하는 삶.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바로 쫓기는 상황 속에서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피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서 내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의 날개 아래 숨는데 이 모든 내게 임한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께 피할 테니 주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굴속에서 다윗의 옷자락을 자르면서까지 그 위험 속에서도 주님이 반드시 자기를 지키실 것을 믿고 사울을 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니까 2절 말씀을 보니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지존하다는 말 주님은 하늘 위에 좌정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지존하신 분이신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다윗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요 말에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근데 여기서 나를 위하여 라는 말에 저는 질문을 하는 거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요 말이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43장 5절에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그 이름을 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영광이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자에게 나에게 피난처로 삼아서 들어온 다윗은 하나님이 당연히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고 다윗을 이미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 믿으십니까? 다윗의 고백은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으로서 변개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모든 일을 나를 위하여 이루실 거라라는 말이에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오해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처럼 인본주의 신앙을 갖게 되면 곤란합니다. 다윗을 부르시고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삭도 야곱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확실해요. 나를 통해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복주고 복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약속으로 먼저 하셨고 그 약속을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약속을 가진 자들, 그 약속을 기업으로 가진 자들을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3절에 다윗의 고백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늘에서 무엇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대요. 이 땅에 악한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겐 인자를 베푸셔요. 그리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어미로 갚으십니다. 그 인자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인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진리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구원이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므로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 믿음은 한 번 믿고 순간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끝까지 가야죠. 믿는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끝까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고 끝까지 그 인자와 진리가 내게 임한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고 그분이 진리가 되심을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를 완전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구원이 될 수 있고 우리 인자와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이 그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에 이 사자를 굶주린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사자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삼키려고 하는 사자, 나를 호시탐탐 삼키려고 하는 이 사자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 속에 누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람의 아들들이다 하는 거예요.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사람의 아들은 육신의 사람이죠.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아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죠. 그를 믿고 그 안에서 그와 함께하는 자로서 아들이 된 사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람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 영적으로는 또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딸들이라고도 말해요.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취하여서 그들과 함께 결혼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들은 육신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걸 왜 하냐 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 사망입니다. 항상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9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닌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이는 씹어먹는 거죠. 왜? 삼키려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입으로 씹어 삼키는데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이라고 말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고 이 말이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이 말이 사람들을 모함하고 이간하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지절거리고 속살거리고 이 일이 믿는 자들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절거리고 속살거려서 이간시키고 다른 사람을 물어뜯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런 말 때문에 영혼들이 죽어가고 넘어지고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행동이 영혼들을 그만큼 죽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을 죽여요. 그 생각이 입의 말로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입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속에 살고 있고 그런 속에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잔다고 누워있으나 언제 그들이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 속에 누워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면 그들을 다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형벌을 받도록 불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형벌받을 사람의 아들들 속에 내가 누워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으신다면 나는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나이다. 그 말이죠. 그들이 나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으나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결단코 멸망치 않습니다. 그 말을 합니다. 5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들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 중에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은 궁창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천사들을 지배하시고 그 안에서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늘들 위에 높이 계시고 그리고 그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져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비록 그 사람의 아들들이 6절을 보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가 가는 걸음, 행보를 걸려서 넘어져서 그 그물에 갇혀서 묶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물을 쳤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그물을 내 앞에 쳐놨다 그 말이죠. 항상 우리 앞에는요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그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그 죄로 넘어지게 하려고 마귀는 호시탐탐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물을 치게 해요. 그것이 믿는다는 사람일지라도 순간에 그 사람이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순간에 그와 같은 그물 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을 쓰러뜨리는 칼 노릇을 하고 그 입이 창 노릇을 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또 그런 것에 얽매이게끔 말을 했을 때 내 안에서 나에게 하는 말에 얽매일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내가 얽매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는다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얼마만큼 잘 다스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라고 말하는데 억울하다는 말이 마우다운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들 앞에 엎드려져서 짓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고 다윗을 무릎을 꿇게 하고 다윗을 억누르고 그리고 웅덩이를 파서 빠뜨리려고 하고 이와 같은 모든 방법의 트랩을 다 놓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그들이 빠질 것이라는 말을 해.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자기가 만든 꾀에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 빠지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맡기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만 의지한다면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이 확장되고 내 마음이 확장되었어요니 뭘 확장해? 나는 주님께 피하고 믿음으로 주님께만 있겠다라고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야. 의지하기로 그분께 피하기로 확정했다는 거야. 내 영혼도 내 마음도 완전히 영혼 몸이 그것에 확정이 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주님이
어떤 분이니까 나의 구원이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이 아직 자고 있어. 근데 이 영광이 누구로 말미암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그 영광을 내게서 나타내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영혼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내 심령에 있는 비파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게 싸우니 주여 이제 내 영혼이 찬양하도록, 비파와 수금이 내게서부터 주님을 찬양하도록 새벽을 깨우리라. 내 영혼이, 새벽은 뭐예요? 미명이죠. 예수님도 미명이 일어나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영광이 내게서 나타나고 그분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지기 위해서 영원히 깨어 있는 자가 되어지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늘 깨어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모든 일을 하도록 새벽부터 내 영혼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부터 내 영혼은 깨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늘 그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골로새 4장 2절에 우리가 기도로 계속하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합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에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거를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뭐 감사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그가 나는 주님께 피하여 싸우니, 이거 기도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왜? 주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요, 주님은 궁창에 계시는 하나님이요, 그 영광을 지금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인데 찬양인 거예요. 기도인데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 트랩을 놓고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놓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기네들이 놓은 그물과 웅덩이에 빠치우려지다. 이미 구원의 하나님을 맛본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다. 만민 중에 감사하고, 이스라엘 중에 감사가 아니에요. 만민 중에 감사하고 문나라 모든 백성 중에 감사하리다. 이 말씀이 로마서 15장 9절에 나와요. 로마서 15장 9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이방인으로 그 궁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놓고 기록된 바 하면서 이 말씀을 해요. 이러므로 내가 영광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는 이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구원을 입고 그 후손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많은 자들, 이방인들조차도 그 긍휼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만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자, 주의 인자가 하늘에 미치고 진리가 궁창에 이를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으로 죄인처럼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걸 말하고 있죠. 그 인자예요. 그 사랑이 그렇게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 말미암아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인자가 하늘에 미치고 그 진리가 궁창에 미치도록 하신 사건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다만 그분만이 구원의 주, 심판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지셨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주로 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인자가 하늘에 미치고 그의 진리가 궁창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도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예수님이 나타내시고 만물 위에 좌정하시고 모든 자들을 다스리는 분이 되셔서 그분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진 거예요. 그것이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 하나를 구원하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 하나를 구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이유는 그 다윗의 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유다 지파 중에 오시고 다윗의 위를 갖고 오셔서 만민의 주가 되어 주시고 왕이 되시고 열방이 그를 찬송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뜻을 이루는 일을 사단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니까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복주고 번성케하고 번성케 하신다 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도 이 다윗을 부르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도 이 다윗에게 세우신 계획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번성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창대케 하기 위해서 온 열방 중에 그 이름이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사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 내 영혼이 사는 땅이요 또 내가 잠을 잔다고 누워도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누워있는 불에 살려질 그런 자들이지만 그런 자들이 천지의 널려인 속에 내가 누워있기 때문에 호시탐탐 언제라도 나를 죽이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 하는 이 일이 있겠으나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예수님께 피하겠나이다.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겠나이다. 그러니 저 혈육 있는 자들이 어찌하오리까. 주님 내가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께 피하면 아무도 나를 만질 자가 없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뜻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영광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벽부터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심령이 항상 깨어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들아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영혼은 밤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영혼은 뭐가 되어져요?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이 안에서 영광이 차올라야 돼요. 영광의 해가 내 심령에서 떠올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환한 대낮이 되어야 돼요. 우리 심령은 밤이 되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그 영혼을 깨어 일어나게 하고 주님 앞에 늘 게으르지 말고 자자, 눕자, 졸자, 아니요.
늘 준비하고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 주님 저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께 감사하고 나는 기도로 쉬지 않냐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가겠사오니 아버지 자든지 눕든지 먹든지 일어나든지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뭘 가진 사람?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걸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이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견고한 망대요, 요새요, 산성이 되셔요. 그분만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그 안에서 안위를 얻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나죠? 이렇게 말씀이 구구절절 우리에게 어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이 다윗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이 다윗만 보면서 따라가 보세요. 시편 하나하나의 그 말과 그의 삶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교훈이 되어지고 지침이 되어지고 가르침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그냥 순적하게 늘 다윗은 주님 앞에 아멘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내 영혼은 바로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또 사람의 아들들이 갈고 있는 칼과 창에 내가 누워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앞에 놓이는 것은 그들이 말로 뭘 말을 해도 그 말이 내게 그물이 될 수 있고 판 웅덩이가 될 수 있어서 넘어질 수 있고 매일 수 있고 묶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늘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늘 주님 안에서 피해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의지하는 심령이 되어지도록 또 내 영혼이 늘 깨어서 내 심령의 새벽이 떠올라야 돼. 새벽이 되면 약간의 어두움은 있지만 점점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태양이 뜨니 어두움은 탁 없어지고 빛으로만 충만해진 심령 그런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날 통해서 주의 인자가 어디에 이르고 하늘에 이르고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르는 이 역사가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룰 때 온 세상에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날이 이제 옵니다.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양육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내 생각도 마음도 입술도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열매만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